그리고 지금 도 문제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 마이크로 스위치 칩 그거 한번 수리나 교체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네 열면은 다 분리한 후에 큰 보드 쪽 네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볼게요. 요겁니다. 이거 그리고 케이블은 네 이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되고요. 이거 체크를 할게요. 먼저 가지고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쪽 분리되면은 네, 요게 이제 스위치예요. 이게 방향을 위로에서 뺄게요. 안에가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반대편에 이쪽에 눌린 거를 밀어줘야 돼. 밀어주고 살짝 들어서 다시 끼워줄 때는 예, 이대로 끼워줘야 됩니다. 위치가 뭐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겁니다. 네, 스위치. 스위치 이제 뭐 수리나 교체 해가지고 다시 재장착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예,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덮개를 홈이 있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딱 끼워주면은 밑에가 끼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나사를 다시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딱 네, 꽂아주고 다시 나사를 끼워줍니다. 나사 4개 다 끼웠고, 그 다음에 전사벨트 연결 부위 다시 네, 결합해줍니다. 스위치 보드에 연결합니다. 네, 끼워줬고요.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재장착 및 교체가 완료됐고,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렀던 나사를 네, 조여줍니다. 다시 네, 재조립이 됐고요. 전원 켜볼게요. 네, 점등 되면서 기계 돌아갑니다. 네, 출력 명령 했고요. 잘 나온지 볼게요. 네, 문제 나왔고 인쇄도 잘 되네요. 네, 이렇게 청소하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